이 세 개의 점 중에 하나를 좀 간단한 형태로 이제 이곳으로 나오겠지, 이곳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를 주어지고 원래 감정을 엎드리고 앉아있지. 오 마이. 아 뭐죠? 이때 다시는 0이 나올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봤을 때 0이 하면? 그럼 그렇게 해서 원상을 찾아냈다. 내가 로머를 와. 네, 네, 네. 어, 나 천천히 하면 좋지. 얘를 다시 끌어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 내가 조금 끌어왔잖아. 원래 위치를 갔다. 야, 천천히, 제발 천천히. 남바람을 야, 기다려. 남바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 여기 3번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1회에 3가해 주시죠. 와? 와와와와 와. 와, 때리고 싶다. 거의 기텐 요즘 활동 안 하는 그 활동 왜 안 하냐. 아, 요즘 뭐해 그 새끼? 어, 에이, 왜 봐. 와. 막 가끔 페이스북에 막 모두들 해위 이러던데. 그 자기 프사 올리고. 아, 프사 올리는 거 좋아하던데. 아, 맞다. 성형했지? 프로야? 와! 응? 젠지 나갈 거야? 아니, 왜? 와, 진짜가 막, 지리네. 회사가 없겠다. 잡아줘. 아니, 아무나 잡아. 그러게 와줘 잡아줘. 아 씨발. 일단 여기 방패대 넣고. 나이스. 아니 진우아. 야 나 힐 라인 내가 해봐줄게. 야 비켜. 아 해봐. 힐 안 받았어 죽었다. 여기에서 기준으로 되는 것이 선분이라면 그 선분과 이동 전투를 연결한 선분은 내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선분. 어. 다시 말해서 좋아. 기준이 되는 것은 선분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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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노크 가야 돼. 괜찮지? 문제 1번은 너희가 풀 건데 조심할 거야. 아, 내가 길게요. 음수가 와. 아니고 반대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네,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는데 도형은 방정식으로 표현되니까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여기 도형을 이동하기 전이야 얘를 S축에 대한 도형에 대칭 이동한 귀여워? 빨간색 이동한 후에 도형이 완성이 돼요. 도형을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도형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다 점의 대칭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하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을 fx,y는 0이라고 했는데요. 이 도형의 3점을 y라고 쓰고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줄게.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 이동한 후에 점의 x좌표, y좌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레디가 없는 레디. x좌표는 동일하지만 y좌표는 x축에 대한 프로 할 거야? 오늘? 반대로 바뀌어요. 잠시만 연락 온 거. 이 친구와 같이 활동하고 싶은 대로.
거절했어? 와! 얘를 이동하기 전 수식 x, y 하게 되면 y는 x 프라임과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으로 나오게 되고,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x, y 프라임 없는 뭐. 가 익숙하기 때문에 변경을 기존에 알고 있던 니피야? 프로 할 거야? 와! 아, 지금 생겼어?